네, 시작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 전 시간에 우리 생산성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효과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생산성을 물어보기보다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효과성이 아까 특히 산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목적 달성 정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했느냐, 이게 효과성이죠. 효율성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얼마나 잘 이용해서 했느냐, 경제성, 능률성, 동그라미, 이게 효율성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자, 뒷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효과성과 효율성의 특징 보면 서울지방 많이 나왔죠.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 표 안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렇게 옆에 서울지방 써 있으면 딱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아, 이거는 머스트로 외워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효과성, 아까 효과성이 뭐와 관련됐다 그랬죠?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효과성은 자, 목적. 그 다음에 목적을 달성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효과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일 자체가 올바른 것이냐를 따지는 거죠. 옳은 일을 하느냐, 일 자체가 올바른 것이냐. 효과성입니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에서도 조직 목적 동그라미 달성되는 정도, 그 다음에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 즉 대외지향적 목적 달성이고 장기적인 거고, 결과를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결과를 극대화하는 거, 동태적이다, 사회적이다, 목적적 개념이다, 이게 효과성이에요. 상대적으로 봐서 효율성은 올바른 일, 옳은 일이 아니라 아까 옳은 일을 옳게 수행하는 게 효율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투입과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그 다음 세 번째 땡에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 업적의 질에 대한 측정치, 이것만 따지면 뭐예요? 효과성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죠? 기술 수행과 관련되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수단과 관련된 개념, 최소한의 자원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단기다, 수단을 측정한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다, 정태적, 경제적, 수단적인 개념을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효과성과 효율성이 바로바로 차이나는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서로 비교하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도 보시면, 자, 여러분, 효과성이 높다, 그럼 뭘까요? 목적을 달성한 걸까요? 목적 달성을 못한 걸까요? 효과성이 높다라는 건 목적을 달성한 거, 잘한 거죠. 그럼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는 자원을 적절하게 잘 이용한 거죠. 그래서 자, 고효율성, 고효과성을 보세요. 올바른 목표, 그쵸? 했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잘 사용한 거, 이게 고효과성, 고효율성이에요. 상대적으로 자, 저효과성, 저효율성을 보면 목표 자체도 잘못된 거고, 자원도 어때요? 잘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저효율성, 고효과성 보세요. 목표는 좋아요.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낭비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효율적. 그 다음에 고효율적, 저효과성은 목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목표야. 그런데 목표 달성을 위해 고효율이기 때문에 자원을 적절히 이용한 것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지금처럼 뭐 목표가 올바른 목표냐, 올바르지 않는 목표냐, 자원을 잘 이용한 거냐, 자원을 잘 이용하지 않은 거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밑에 있는 예, 결과 등이에요. 자, 그럼 고효율성, 고효과성을 봐보세요. 자, 고객이 사고 싶어 하는 게 효과가 좋은 거겠죠. 조직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그죠? 고객이 사고 싶어 하는 게 되면 고효과성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 가격과 질적인 측면에서 사고 싶어 하는 거는 고효율성, 고효과성이죠. 그 다음에 상대적 반대편으로 오세요. 저효과성은 고객이 사고 싶지 않아. 그죠?
그런데 저효율성이야. 질이 너무 낮아. 그렇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고효율이냐 저효율이냐 고효율성이냐 그다음에 고효과성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 예를 주고. 그럼 위로 올라가 보세요. 고기기 사고 싶어요. 그러면 효과는 높은 거죠. 그런데 값이 너무 비싸. 여러분 사고 싶은데 값이 너무 비싸면 안 사게 되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그거 나왔어요. 여러분 샤넬 가격 또 올렸대요. 그래서 올해만 3번 올렸다고. 그래서 올리기 전에 고객들이 가서 줄 서 있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샤넬이 그냥 우리나라를 호구로 아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세요. 사고 싶어나 너무 비싸면 안 사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예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효율성 저효과성 보세요. 저효과야. 그러니까 고객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 하죠. 그런데 고효율에 질이 너무 좋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 형태. 그래서 그 예를 주면서 뭐 저효율이냐 고효과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얘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위에 것들은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저기 위에 있는 박스 있잖아요. 그 표들이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그거는 기본으로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페이지 간호관리의 특성입니다. 자, 제일 먼저는 간호관리, 아까 항상 간호관리는요, 정의부터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관리란 무엇인가 공부했었죠. 그러면 지금 앞에는, 지금은 그럼 간호관리가 뭐냐? 이게 또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새롭게 들어간 게 뭐예요? 우리 아까 관리가 뭐였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것이다. 통제 이퀄 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획조직 인사 지휘 평가하는 과정이다. 절대 틀린 문장 아니에요. 통제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평가 개념으로 같이 봅니다. 그런데 아까 관리 특성이 그거였죠. 그러면 간호관리의 특성은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 줄에. 간호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보시면 돼요. 자, 사람이 중요시해요. 사람은 환자 아니에요. 간호사들이죠. 간호직원을 중심으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과정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두 번째도 보세요.